우와, 굴었다, 굴었다. 잘 생겼네. 어, 저 오른쪽. 굴었어, 자, 우와, 감는 거 봐라. 정말 걸었어. 안녕하십니까. 붕어의 미치다 박동훈입니다. 아, 제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, 강화도에 있는 성모도 하리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특별하게 낚시를 움직일 만한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이쪽 강화도는 그렇게 비 피해가 크지 않았고, 또 이곳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낚시하기가 좀 편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. 하류 쪽이라서 그런지 수심이 뭐 한 3m, 4m 이상도 나와요.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깊은 데가 괜찮나 싶기도 한데, 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좀 사이 좋은 붕어 몇 마리만 잡아도 뭐 정말 재밌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하리저수지에 멋진 붕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낚싯대 13대가 전부 다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데, 워낙 옥수수 낚시가 잘 돼요, 이 하리지가. 뭐,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옥수수 말고는 다른 거는 이렇게 뭐 쓸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옥수수가 입질이 없어서 제가 옥수수 글루텐을 조금 개볼라 그래요. 옥수수 글루텐을 개서 몇 대만 좀 글루텐이랑 같이 병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저수지나 포인트에 따라서 뭐 지그치기 이렇게 기다리는, 한번 이렇게 넣어놓으면 기다리는 낚시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, 이런 곳은 미끼를 좀 변화를 줘가면서 해봐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거든요. 이렇게 수심 깊은 데는 찌맛하고 손맛이죠, 진짜. 저 올라온다. 걸었어. 우와, 우와, 안 돼. 야, 글루텐에 나오네, 글루텐. 한번 떠라. 아, 얘 아직도 안 떠. 우와, 좋아. 아, 그래도. 우와, 괜찮아, 거기. 30대 후반은 그냥 나오는. 허리급은 충분히 넘는. 아, 이거 목줄 약한데? 잠깐만 보자. 가만히 있어라. 으쌰! 와, 붕어 괜찮다. 아, 처음에 치고 나가는 힘이 너무 세서 잉어인 줄 알았어요. 배가 한 3번대까지 그냥 박히더라고요. 여기 수심이 한 4m 가까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한 3번대까지 그냥 싹 박히길래, 아, 이거 잉어인가 보다라고 싶어서 터트리려고 대를 세웠는데 대가 섰어요. 아, 그래서 다행히 옆에 낚싯대 하나도 안 감고, 아, 멋있는 뭐 잘 나왔습니다. 어우. 몇 정도쯤 되나 한번 대볼까? 39 나오네, 39. 붕어가 진짜 깨끗하고 예뻐요. 와, 또 하리지의 멋진 월척 붕어입니다. 와, 진짜 붕어 좋다. 으쌰. 지금 13대인데 13대 중에서 3대만 글루텐을 넣었거든요. 근데 그 글루텐은 나왔어요. 제가 3대만 바늘이 조금 작고, 아, 글루텐 낚시를 3대만 넣었는데 그 중에 글루텐에 들어왔습니다.
수심이 한 3m, 여기 한 4m 이상 나오는데, 한 4m 정도쯤 되는 데서 거의 사짝 그 붕어를 잡으니까 손맛이 저를 끝내줘요. 챔질하면 한 3번 때까지는 그냥 물에 다시 박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, 아, 진짜 괜찮네요. 자, 글루텐, 옥수수에 입질이 안 들어와서 글루텐으로 바꿔서 첫밥에 나왔어요. 첫밥에. 5번 왼쪽에. 글루텐만 건드리네. 그렇지. 5번. 5번. 살짝 가지고 들어간다. 가지고 들어간다. 걸었어. 안 돼. 아. 보자. 아이고, 얘도 울척이네. 얘는 아주 크진 않네. 야, 옥수수에 몇 시간 입질 없다가 글루텐 딱 개니까 글루텐에 한 방씩에 다 나왔어요. 이건 아이고 얼척은 안 되고 좀 자르네. 사이즈가 좀 자라도 글루텐 개자마자 이건 아웃이 될 것 같은데 글루텐 개자마자 전부 다 첫밥식에 나왔어요. 야. 그래서 입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그냥 이 안에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서 미끼도 조금씩 변화를 줘보고 뭐 바늘이라든가 오른쪽에 2번 이것도 글루텐인데 야 글루텐 3개 넣었는데 지금 순서대로 입질 들어요. 오른쪽에서 4번대 그다음 왼쪽에서 5번대 오른쪽 2번대 이거 3개만 글루텐 3대만 글루텐이거든요. 13대 중에서 근데 순서대로 글루텐이 입질이 들어와요.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. 야 좋아. 와 좋아. 아 찌울린 좀 더 보고 찰 걸 그랬나. 야 오늘 간만에 진짜 낚시 재밌게 하네요. 자 오. 오, 사이즈 좋아. 아우. 저, 그래도 힘 좋다. 올라, 올라. 그렇지. 아이고, 위천장에 잘 걸렸네. 올라와라. 야, 이것도. 야, 충분히 허리끈 넘는. 30, 한 6, 7 정도쯤 될 것 같은. 아, 봅니다. 9, 8, 7, 6, 36이네, 딱. 오늘 오후까지 그렇게 비가 오고, 날씨가 굳다가, 뭐, 그동안 뭐, 대단했죠. 계속 비 오고. 오늘 날씨가 딱 했거든요. 낚시가 딱 잘 돼요. 와, 이렇게 촬영하면서 운 때가 잘 맞기가 쉽지 않은데, 36cm짜리. 얼척 고맙니다. 아. 제가 오늘 여기 오후에 도착을 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. 이제 마지막 비가 오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대편성 하면서 내심 기대를 살짝 했어요. 다른 때보다 상황이 좀 나쁘지 않다, 좋다 이렇게 기대를 좀 했는데 괜히 또 설레발이라 그러죠. 미리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대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되게 괜찮아요. 이 짧은데도 수심이 한 3m 정도 되거든요. 한 2m 한 7, 80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짧은데서 이 깊은 수심에서 이 챔질에서 붕어를 뽑아 올리는 게 그러니까 나름 또 재밌어요. 제가 원래는 거의 한 1m권 뭐 깊어도 1m 50 안쪽 1m 20 이런 데서 낚시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깊은 데서 낚시하는 건 또 깊은 데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붕어 낚시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낚시를 해도 낚시가 재밌어요. 오른쪽 2번 요 글루텐이도 한번 뽑아봐라.
멋있게 뽑아봐라. 이거 꼬문, 이거 때리면 나오는데, 내가 지금 찌올림 좀 볼라 그러는데. 안 뽑네. 바로 입질한다, 3번. 야, 이거 또 가지고 들어가, 그냥. 걸었어. 그렇지. 찌를, 야, 좀 올리면 좋은데, 바닥이 경사가 져서 그런가? 오랜만에 옥수수에 나왔고요. 우와, 부어 사이즈 좋다. 붕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다오리급이야. 어우. 힘도 좋아. 맛 계속 쳐. 알았어, 올라와 이제. 야, 이것도 한39 정도 좀 될까? 아, 부어 괜찮네요. 잠깐만요. 야, 얘도 39야, 얘도. 자, 왼쪽에 3번대 옥수수 있게 나왔고요. 이것도 바닥이 경사져서 그런지 빨고 들어가는 입질에 참기를 했더니, 아, 정말 뭐 파워는 끝내주네요. 애들이 새물을 먹어가지고 요새 이제 뭐 한창 다 오름수이고 이제 물이 다 새물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파이팅이 아주 끝내줍니다. 자, 사이즈가 뭐 36에서 39, 37뭐 그런데 세 번째 39예요. 아, 사짝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이고. 사짝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짝은 안 나오고 세 번째 39짜리입니다. 아우, 파이팅이 끝내줘요, 애들. 시간이 새벽 1시 정도인데요. 한 12시 넘으니까 이제 또한 1시간 정도 입질이 없는 상황이에요. 여기가 낮 낚시도 되게 잘 돼요, 오전 낚시도. 그래서 굳이 입질이 없는데 뭐 밤을 새는 것보단 내일 또낮 낚시를 해야 되니까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만 좀 텐트에서 좀 편히 좀쉴 생각입니다. 뭐 잠깐만 쉬어도, 한 두세 시간만 쉬어도, 다음날 낚시하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. 뭐 낚시를 제가 아침에 딱 거둘 거면 당연히 밤새서 딱 낚시하고 아침에 철수를 하면 되는데, 내일은 제가 낮에도 오후에도 계속 낚시를 할 거라서 뭐 적절하게 체력 안배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한 2시간 정도? 2시간 정도만 쉬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만 쉬었다가 낚시를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. 걸었어. 우와. 참. 와, 와, 참. 야, 애들이. 어우, 이거 떨어질 것 같아, 팀장. 됐다. 야. 한 2시간 쉬고 제가 낚싯대를 3대만 넣어놨거든요. 엉키니까, 맹탕이니까 엉키니까 띄엄띄엄띄엄 3대만 넣어놨는데 하나 찍어 없어서 들어보니까 38짜리가 달려있어요. 이게 언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. 자. 자, 이제. 넷인데 다 걷어놓고 3대만 펴놨는데 3대가 찌가 다 움직여놨어요. 한 대는 찌가 없어서 들어보니까 38cm짜리
붕어가 달려 있습니다. 자동방으로. 자,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루텐에 걸었어! 걸었어! 야! 안 돼, 옆으로 가면. 와, 좋아. 아우, 좋아. 자, 거의 화낼 때쯤에 5시, 오유. 얘네들 힘 진짜 좋아. 굴복이 없어, 굴복이. 마지막까지도. 어이구, 잘 친다. 어이구, 잘 친다. 웬만큼 이만큼 공기 먹으면 거의 애들 얌전한데 애들 안 그래. 자. 오유, 일로 와라. 나와서도 그러네. 아, 윗입술에 잘 걸렸어. 자, 새벽에 37cm짜리 5시 한 반 정도쯤에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. 글루텐에 나왔고요. 마찬가지로 찌를 좀 쫙 올렸으면 좋았을 걸 좀 빨고 들어가는 입질에 나왔어요. 얘가 바다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잘 이렇게 뽑는 입질보다는 다 마음에 드는데 입질만 조금 더 예쁘면 좋겠어요. 아, 붕어 잘생겼다. 걸었어. 또 똑같아, 그대야. 와, 어디냐. 아유, 아, 안 보였어. 그렇지, 빠져나와야지. 와, 아우, 뜰채로 떠야 될 것 같아. 애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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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와, 물 여기까지 튀네. 아, 낚시하면서. 오늘 같이만 낚시하면 진짜 이것도 한 30, 한 7, 8 정도는 너끈이 돼 보이는데. 아, 낚시 참. 붕어가 진짜 안 나올 때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오는데 나올 때는 이거 뭐 낚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고기가 그냥 나와요. 야,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오늘은 낚시 진짜 재밌네요. 아. 자, 이제 하리저수지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하루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,
어제 저녁 때 38, 39, 37 뭐 이런 정도 붕어로 아주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아요. 요새 여건이 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하룻밤 동안에는 날씨도 되게 좋았어요. 그동안은 진짜 계속 비바람이었는데 어젯밤에는 고요할 때도 있을 정도로 날씨도 좋았고 뭐 굉장히 많은 입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 좋은 붕어들로 한 7, 8마리 이상 조과를 봤으니까 뭐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아요. 어제 새벽에 제가 조금 쉬고 오전에 낚시가 잘 된다라고 해서 또 오전에 제가 좀 집중해서 해봤는데 아 오전에는 또 안 들어오네요. 오전에는 입질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. 날 셀 때 그때 잠깐 들어오고 이 낚시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어제 좀 보니까 오후 조항이 제일 좋더라고요. 오후 한 3, 4시서부터 한 7, 8시 뭐 이때가 가장 좋은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제일 좋은 시간대에 낚시를 못하고 그때 막 자대 편성하고 대편성하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자, 그렇기는 해도 뭐 이만큼만 사실 낚시해서 잡으면 뭐 굉장히 성공하는 거죠. 특히 촬영할 때 이렇게 운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뭐 나름대로 굉장히 즐겁게 낚시를 잘한 것 같아요. 자, 오늘 낚시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 마리가 36인가 그랬고 나머지는 전부 다 37에서 39 사이에요. 가라.